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그냥 하다가 또 기록을 남기려고 시도했습니다. 칸나는 올해 처음 사서 구입해서 키워본 거고, 일찍이 캐서 좀 저장을 해놔야 했어야 되는데, 12월에 그 추운 한기에 문을 열어놔 가지고요. 얘는 멀리 있어서 안 얼었고요. 나머지들은 얼어서 그 심한 데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게 싹이거든요. 내년 다시 태어날 싹인데 얘네들이 다 얼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여기 얼지 않은 화분에 일단 이거는 이쪽으로 놓고 이 저장실, 냉장실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흙을 덮어버리고요. 쉽게 말해서 이제 화분의 일정량을 제대로 한 다음에 물은 안 주고요. 이 상태로 덮어서 그냥 베란다 추운 곳에 지금 베란다의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그냥 저장해 놓으려고요. 어차피 냉장고, 냉장실에 할수 없다면 이렇게 해야죠, 뭐. 그런데 이 지금 언 곳에서 아주 심한 거다 잘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지 몰라서요. 얘네들은 또 다른 화분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안 보여줘서 감사합니다. 여기 끝까지 다 채울 겁니다. 이 화분에 나중에 봄이 돼서 물을 줄때 이렇게 여기 이 높이까지 지금 제가 다 채울 거거든요. 그런데 얘가 만약에 물을 주면 그때 가서 물을 줄 거예요. 지금은 그냥 보관하는 것처럼 흙 속에 그냥 묻혀놓는 이런 걸로 할 거라서 이 높이까지 올려놓을 겁니다. 그리고 물을 주면 그 후에 봄에 쭉 내려가서 이 화분에 물 주는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죠. 요 정도까지 흙이 내려갑니다. 어떨 땐더 심하게 내려가기도 하는데, 네. 그냥 또저 혼자 해버리려다가 마치 일기장에 일기 쓰듯이 기록을 남깁니다. 얘는 칸나 구근 캐서 한 건데요. 지금 이 화분에 있는 거는 얼지 않은 거 화분 속에 있던 거 칸나고요. 얘네들은 얼어버렸어요. 잎사귀들이 얼어서 잎사귀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했는데 이렇게 물컹거리거든요. 얘네들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데 더 심한 거는 다 잘라버렸었고요. 그래서 덜 심하다고 남겨놓은 건데 이 정도예요. 또 얘네들도 또 자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냥 얘들 때문에 밑에까지 나머지 좀 혹시 안 상한 것도 상할까봐 걱정이 돼서 잘라버리는 게더 좋을 것도 같고 글쎄 모르겠어요. 올해 첫 해니까 일단 해보죠 뭐. 네. 감사합니다. 보고 끝.